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상터입니다. 오늘 뉴스상터는 지금 화면에 보이는 대세 가수 임영웅 씨와 관련해서 또다시 반가운 소식 정리하고 해석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가수 임영웅 씨는 최근에 공개적인 활동을 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방송 활동도 하지 않고 오직 신곡이죠? 신곡 정규 앨범 2집을 준비하는데 몰두를 하고 있는 와중이에요. 지난달 말에 한국 축구 대표의 우루과이 친선 경기를 보고요. 그 관람했던 모습을 인스타그램에 올려서 화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역시 임영웅은 축구 매니아야. 축구를 사랑하는 가수야. 그리고 축구 덕후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되었었는데요. 최근에는 또 이런 기사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임영웅이 오는 8일입니다. 4월 8일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리는 FC 서울하고요. 대구 FC의 축구 경기에 시축자로 결정되지 않았습니까? 임영웅이 원해서 전화를 했다고 그래요. 내가 시축을 하고 싶다라고 해서 시축자로 첫 번째 시축입니다. 결정이 됐는데 이 시축과 관련해서 임영웅이 팬카페에 글을 올리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축구 경기장에 가면요. 축구 팬덤의 문화에 분위기를 맞춰주자. 이런 내용의 팬카페에 글을 올린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콘서트 분위기를 자제하기 위해서 하늘색 의상을 입지 말아달라. 하늘색 의상은 임영웅의 응원복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칫 콘서트 분위기가 나기 때문에 축구장에서는 축구장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하늘색 의상을 입지 말자. 이렇게 제안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봄나들이를 온다는 기분으로 봄옷을 입고 이렇게 기분 좋게 와달라. 특히 하늘색 같은 경우는요. 대구 FC의 또 상징색이라고 하면서 본인은 이두 팀의 특정 팀을 응원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고 자신은 대한민국 축구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편을 응원하기보다는 우리가 이 게임, 축구 게임을 관람함으로 인해서 축구의 붐을 또 일으키는 어떤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한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팬카페에 올린 글이 또 화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축구장에 가면 축구장 분위기를 맞추자라고 하는 글을 올려서 또 화제가 되고 있는데, 자,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매주 일요일 오전 8시를 임영웅의 타임이다. 임영웅의 시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왜냐면요. 멜론 지니 차트의 상위권을 완전히 싹쓸이 점령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매주 일요일 오전 8시, 9시가 그랬었어요. 계속해서 그랬었어요. 대단한 거 아닙니까? 자, 보도록 할게요. 이렇습니다. 멜론 차트에 들어가면요. 이렇습니다. 이게 2023년 4월 2일, 일요일입니다. 오전 8시 현재요. 멜론 탑 100곡에 가면요. 1위가 아이브의 키츠예요, 키츠. 이게 아마 최근에 발매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게 오픈빨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발매 시작하자마자 팬들이 몰려서 스트리밍을 함에 따라서 1위에 올라온 것을 제외하고는요. 모두 임영웅 노래예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2위부터는요. 사랑은 늘 도망가, 우리들의 블루스, 런던 보이. 5위는 다시 만날 수 있을까? 6위는 폴라로이드. 그리고 7위는 무지개. 8위는 아버지. 9위는 이제 나만 믿어요. 10위는 아비앙또. 이렇습니다. 10위까지 8곡이, 아니죠, 8곡, 9곡이 임영웅의 노래고, 그 이후도 마찬가지예요. 손이 참 곱던 그대, 인생 찬가, 사랑의 진짜, 연애 편지, 보금자리, 이렇습니다. 그리고 뉴진스의 디토 같은 경우는 1위를 했었는데 이렇게 뚝 떨어졌어요. 마찬가지입니다. 뉴진스의 하입보이도 마찬가지고요. 이렇습니다. 1위를, 윤하의 사건의 지평선 같은 경우도 1위를 한 적은 있는데 이렇게 바로 23위로 떨어져요. 그러나 임영웅의 노래 14곡은요. 굳건하게 지금 멜론의 차트 상위권을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줄을 세운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니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니 차트는 지금 이게요. 자, 보도록 할게요. 9시 현재요. 마찬가지입니다. 9시나 8시나 마찬가지인데 4월 2일 일요일 9시 현재의 차트 순위가 이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아이브의 키츠가 1위를 차지했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오픈빨이라고.
이 발매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팬들이 몰려서 그렇습니다. 스트리밍을 해서 그런 건데 그 다음은요 모두 임영웅의 노래예요. 이게 오전 8시 현재에는요 키츠가 5위였었습니다. 5위였는데 지금 9시 현재에는 1위로 올라갔는데 이렇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사랑은 늘 도망가 우리들의 블루스 이렇습니다. 런던보이 다시 만날 수 있을까 폴라로이드 이제 나만 믿어 무지개 아버지 아비앙또 손이 참 걷던 그대 사랑의 진짜 연애편지 인생창가 보금자리 이렇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디토는 이렇게 내려왔고요. 사건의 지평성도 이렇게 내려온 거예요. 대단한 이유를 말씀드리면요. 이게 지금 몇 주째인지를 몰라요. 여러분 기억하시나 모르지만 유나의 사건의 지평성 같은 경우도 몇 주 정도 1위 한 적이 있어요. 지금 이렇게 뚝 떨어지지 않습니까? 뉴진스의 디토도 마찬가지예요. 1위 한 적이 있지만은 이 1위를 장기간 끌어가지를 못하고 있는데 임영웅의 노래 14곡은요. 한 곡도 아니에요. 14곡은 이렇게 지니와 멜론 차트를 매주 일요일에 8시, 9시에 완전히 장악했다고 할까요? 아니면 싹쓸이 했다고 할까요? 아니면 줄 세웠다고 하는 것이 옳은 표현인지 모르겠어요. 이렇습니다. 대단합니다. 저는 이 차트 매주 일요일 오전에 한번 차트를 점검하거든요. 그 전에 이제 디토 같은 경우도 1위 한 적이 있어요. 사건의 지평선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이렇게 아이브의 키츠가 또 1위를 차지했는데 임영웅의 노래 14개는요 상위권을 거의 이렇게 장악하고 있는 겁니다.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요 이 10위 안에 한 곡만 들어가도 대단한 거예요. 그리고 한 곡이 이렇게 몇 주만 해도 대단한데 이건 뭐 근 뭐 1년 가까이 이렇게 1년이 뭡니까 이렇습니다. 1년 정도 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지난달 5월 2일에 이제 신곡을 발표했기 때문에 1년 가까이 이렇게 거의 상위권을 장악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임영웅이다. 그렇기 때문에 임영웅을 뭐라고 표현해야 됩니까? 지금 현 시점에서 보면요 아무도 따라올 수 없는 독보적인 대한민국의 최고의 대세 가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가장 옳은 것 같습니다. 독보적이다. 아무도 따라올 수 없다. 보세요. 지금 미스터트롯의 탑7 중에서요. 여기에 지금 노래가 들어온 가수가 한번 볼까요? 아래쪽으로 좀 더 내려가서 없습니다. 아 김호중의 나의 목소리가 이렇게 33위에 하나 올라와 있고요. 34위에 당신을 만나 듀엣곡이죠. 김호중 송가인의 이렇게 33위, 34위가 있고요. 또 볼까요? 김호중의 빛이 나는 사람이 38위입니다. 주마등 아 김호중 노래는 좀 많이 있네요. 친구 이렇습니다. 그리고 인생은 뷰티풀 이런 것도 있고요. 그런데 영탁 노래는 어디 갔나요? 없어요. 김호중 노래는 많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서 요즘 오히려 대세 부분에서는 임영웅 이제 독보적이고요. 탑7 중에서는 김호중이 좀 차트 부분에서는 좀 많이 상위권을 장악하고 있고 영탁은 최근에 이제 원소속사에서 떠나서 이제 다른 소속사를 준비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직은 결정된 건 없고요. 그리고 이찬원은 전국투어 콘서트를 지금 하고 있고요. 뭐 그리고 더 트롯쇼에서 지금 어떤 노래죠? 어떤 노래가 지금 1위를 다섯 번 해서 명예의 전당에 들어가고 나름대로 탑7이 다 인기가 있는데 정동호는 좀 최근에 이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지만은 뭐 엄청 파렴치한 그런 건 아니고요. 교통 위반이기 때문에 뭐 그런 점도 있고 어쨌든 간에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임영웅의 노래가 이렇게 장기간 멜론과 지니 차트를 장악하고 있는 것 매주 일요일 특히 오전 8시나 9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장악하기 때문에 임영웅의 타임이다. 임영웅의 시간이다 이렇게 지금 평가를 하고 있어서 임영웅이 역시 대단한 독보적인 대한민국 최고의 대세 가수다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다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기가 어려워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기에 보면요 디토나 사건의 지평선 같은 경우도 뚝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상위권에 있다가 그러나 임영웅의 노래는 이렇게 탑 10의 9곡 또는 10곡 그리고 14곡 모두가 이렇게 줄을 서 있어요. 이게 임영웅의 인기의 현 주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뉴스 장터는 임영웅과 관련해서 임영웅이 오는 4월 8일이죠?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리는 FC 서울하고요. 대구 FC의 경기에서 시축을 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서 팬카페에 글을 올려서 또 축구 문화, 축구 팬덤 문화를 좀 존중해달라는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매주 일요일 오전 8시는 임영웅 타임이어서 또다시 멜론과 지니 차트를 싹쓸이 점령 줄세우기 했다는 반가운 소식 정리하고 해석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뉴스장터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